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 예수께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사의 아, 그 어,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이단에 대한 사건인데,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 다큐가 방영된 후에, 어, 그야말로 어, 1위로 그렇게 놀라운 어, 그 이슈가 되는 그러한 다큐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들에 대한 이러한 보고인데 얼마나 이단에 속한 자들이 영혼과 몸을 농락 당하고 그야말로 카스라이팅을 통해서 완전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을 경험하게 되고 도 대체 이단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울연회 이단 대책위원회 통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약 200만 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좀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게 뭐 일단 뭐 그, 그분들이 발표한 거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800만이라고 한다면은, 약네명 중에 한 명이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이단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뭐 이렇게 참, 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몇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 한두 청년이 아주 참 생긴 것도 아주 멀쩡하게 잘 생기고 한 청년들이 와서 그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열심히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또참 좋은 말씀 적어가면서 아주 경청하는 걸 봤습니다. 아 그래서 참 요사의 청년들 좀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가. 어 그런데 끝나고 나서 뭐 잠깐 목사님께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어 알고 있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어이 교회에 가면은 청년들의 문제를 잘좀어 상담해 주실 것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 그러냐고. 그래서 어, 그러나 어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오늘은 잠깐만 좀 인사만 드리고 다음 주에 그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적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야말로 아주 예배 드리는 태도라든지 말씀을 듣는 태도라든지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집중력 그런데 왜 본교에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왔을까? 대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얼굴이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굉장히 좀 침울한 기가 있습니다. 우울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요. 어?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달접고 그래서 혹시 이게 잘못된 교회에서 온게 아닌가. 이런, 그, 우리 성도 중, 성도 중에 한 분도 혹시 목사님, 어, 혹시 이단이 아닐까요? 어 이렇게, 뭐,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길, 그럼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내가 확실하게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성함하고 교단하고 내가 이걸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다음 주까지 두번 참여를 했는데 이제 상담을 또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 어느 교단인가 그리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고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아야 아, 확실하게 그 교단과 그 신앙의 성격들을 알고 내가 상담해 줄수 있다 그랬더니 얼굴이 좀확 변하면서 뭐먹거리는 거예요 어, 자네들 이걸 얘기를 안하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재촉을 하니까 어, 솔직하게 그 청년이 얘기한 저는 어, 이단에 이라고 하는 어, 신천지에 속해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어, 그렇다면은 어, 일단은 나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 우리 성경에도 어, 이단에 속한 자는 토론하지 말고 어,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하루 속히 그 이단에서 나와야 되네. 예, 그 마음 속에 엄청난 뭐라 그럴까? 뭐 슬픔이 온다 그럴까요? 나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신앙이 그냥 파리파리다고 좀 이렇게 마치 새벽 이슬같이 청년들이 죽게로 나오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했는데 예상대로 이단에 속한 자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일단 이 세뇌가 되게 되면은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훈계는 분명하게 한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거짓된 교리의속에 있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속히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당신네들 원하는 신앙에 대한 뭐 해답 토론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 하루 속히 거기에서 나오라 하고 내보냈지요. 참 그러면서 그 어, 여성인 그, 어, 그 청년이. 뭐, 비타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 건네주면서. 마음이 얼마나 찡한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예. 네. 정말, 그 요사의 그, 어 뭐, JMS 이단이니,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뭐, 어, 뭐, 통일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구원파라든지, 뭐, 신천지가 요새 또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왜 저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전체적인 교리를 우리가 압축해서 보면은 딱 다섯 가지로 볼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빗나간다면은 그것은 멀리 해야 된다. 그 이단에 속한 자가 되는 거요또 스스로 자기의 신앙들을 점검해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기록됐어요. 예? 그래서 의로 교육하고 훈계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이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 있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 자체를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같은 성경이라고 하지만 조금 변조됐어요. 번역이 다르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임태가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한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나 많은 이단 교회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일부 믿는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있어. 요 성경을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눈을 잘 뜨고 어 들으세요. 눈을 잘 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 예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그 대속의 은혜로 이 신칭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가고 예수께서 정제함을 받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신으로의 부활이라 이거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건 이단인 것이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을 믿는 건데 그 재림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 어? 뭐 JMS가 뭐 어?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죠. 어? 어? 예수가 실패하고 완성하지 못한 걸 자기를 통해서 완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지금은. 초림 때는 사람의 몸을 띠고 오셨지만 이제는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제 이름 예수다. 어? 이렇게 말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가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다섯 가지의 아주 성경적인 이러한 어, 교리 이게 독트린이야 독트린. 이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거다. 그것은 바로 오라 하시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오시는 걸 고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가 주시는 생명수를 값 없이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 누구에게로 오느냐? 예수께로 오라는. 예수께로. 그럼 예수께로 오기 위하여서 과연 내가 가야 되는 내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내가 영접해야 되는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인 예수님인가? 응? 2000년 전에 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인가? 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성령에 기록된 예수님인가? 아니면, 어떠한 제이 예수인가? 응?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속 22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야. 모든 것의 시작이야. 알파야. 오메가야. 이건 헬라의 그 알파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크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이게 왜 2023년이 왜 붙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후에 2023년이 흘렀다는 거야. 그래서 AD 라고 쓰고 있죠. AD는 Anno Domini 안노도미니는 주후란 말입니다. 주님이 탄생. 이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뭐, 어떤 자들이 단기 뭐, 4,800몇 년을 믿던 뭐, 뭐, 어떤 뭘 믿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크리스도시가예요. 왜냐?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됐고, 역사의 마침도 지구의 종말도 예수님과 함께 마침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첫 단추라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80, 건강하면 80, 요새 90, 100살까지도 살지만, 은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내다, 그리고 내 안에 시, 시작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또한 모든 인생이 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그 말이 이단인데 사실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시작부터 마귀. 나중에 뭐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명령을 받고 뭐 70인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뭐 같이 복 전도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는 이미 멸망하기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마귀에 속한 자였다 이거예요그 사람이 알고 시작했던 아니었든 간에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단은 나중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막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빌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예? 시작을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종만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작이요, 마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게 되는 거야. 예. 그러므로 시작 때한 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뭐, 뭐 그대로 그냥 살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되는 게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성경적인 다섯 가지의 그그 그 교리의 딱트린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작과 마침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바른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다른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 이, "이후에 이렇게 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전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요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아와 또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를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성자지요. 뭐 부처, 뭐 마오메드, 뭐. 마호메드 뭐 어? 공자, 예수님, 4대 성인 아닙니까? 뭐, 5대 성인 하면 소크라테스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성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뭐 무슬림 가운데는 예수가 선지자예요.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는 마음에 돼요. 응?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다. 또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되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예수를 믿느냐. 뭐 전해진 예수가 어떻고, 역사적인 예수가 어떻고, 뭐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복이 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바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되리라고 내가 믿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전한 것을 성경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함을 받은. 그건 뭐라고 전함을 받았어요? 응?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을 때, 무슨 뭐, JMS를 믿는다. JMS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네들이 하는 말은 J가 뭐냐? 뭐, 정명석의 J, M, 뭐, 명, 뭐, S석, 그게 아니에요. Jesus, Morningstar야, JMS. 자기가 예수라 이 모닝 이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온 말씀이 응? 음? 나 예수는 교회율하여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하였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모닝 스타라 이게 뭐 제이서스 모닝 스타 JMS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참 놀랍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수많은 명문 대학생들이 뭐 그것도 특별히 뭐 여성들 뭐 키가 크고 그냥 막 쭉쭉 빠진 <laughs> 아름답게 그런 사람들만 찍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스라이팅 그이 세뇌 교육을 통하여 가꼼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만큼 이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이단인 줄 아세요? 네. 어느 누구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통 교회나 바른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정말 등록된 교회의 교단이 어디고 목사님이 누구고 이걸 분명하게 이걸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내가 예수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예. 네. 그걸 잘 교육시켜서 세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이 브레인 워시예요. 뇌를 세뇌하는 거예요. 뇌를 씻는 거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뇌를 씻으셨어요. 발을 씻으셨어요. 발을 씻는 분이에요. 성기는 그래서 이 세뇌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교육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리고 외부와의 단절을 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가스등이는 영화에서 나온 건데, 그 정신적으로 암시를 주고, 계속 또한, 어, 세뇌를 시켜서, 자기의 명령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유 의지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의지가 차단이 되면 완전히 좀비가 되는 겁니다, 좀비가. 그 교주가 말한 말에 절대 한거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뇌 교육 자체가 바로 이러한 브레인워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라. 응?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시키는 마귀적인 방법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미혹하는거 아니에요. 거짓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그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꼼짝 못 하게 자유 의지를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노예화 시키는 거. 말을 안 들으면 공포를 주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성적인 폭력을 가하고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모든 자기 철학, 세뇌, 이념주의 이게 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념의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면은 거기에 노예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념의 교주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이야. 만약에 거기에 건드려주면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다 이게 방, 이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장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어, 나는 광명한 어,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음? 요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선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명성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또 계명성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박혔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 응? 그래서 이 계명성이란 그 말은 헬레란말 헬레. 그 히브리어로 헬렐라이란는 말은 빛나는 별이란 말이에요. 빛난다 그 말이에요. 어? 밝은 별 별이란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라틴어로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에는 빛나는 별이 루시페르예요. 루시페르.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루시페르겠네? 예수님도 루시페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면은 루시페르란 단어가 사탄의 고유 명사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개명성이고 그 사단도 타락하기 이전에 개명성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계명성이야. 그게 다 빛나는 광명한 계명성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계명성이란 말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근데 루시퍼란 말은 타락하기 이전의 사단의 고유 명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마치 사단 루시퍼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건 그게 아니에요. 루시파란 그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엽기 3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끈는 말할지어다. 그때, 요, 엽기 3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새벽 별, 뭐예요 들.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다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말하는 것이죠. 아들들. 예수님이 우리의 마청처럼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명성이에요. 새벽별들입니다. 아침에 빛나는 골드스타.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뭐예요 새벽별 들이란 말이야 새벽별 이란 그 말은 루시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를 사단의 고유명사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번역을 그킹 제임스 버전 그 거기에는 내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다 이거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해서 또그킹 제임스만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이렇게 고집부리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귀도 타락하기 이전엔 뭐였어요? 아침의 아들이 아주 빛나는 별이었어요. 그룹 천사였않습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흥모할 만큼 아름다운 능력 있는 천사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어? 광명한 계명성이에요. 루시퍼예요. 예? 그래서 루시퍼란 말을 마귀하고 이렇게 매치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라 이거야. 원래 마귀의 고유 명사는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예. 루시퍼라는 것은 그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요 사단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예. 이것을 여러분 혼동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침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신다 이게 오라하신다. 누구에게 오라고 하시느냐? 듣는 자여 오라 이렇게 말. 듣는 자요 뭐를 듣는 자예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와 성령과 신부, 신부가 무슨 뭐뭐 뭐 여자 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또 이단들이 그런 말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니 무슨 이상한 이상한 소리를 해가 사람들 많이 미혹하는데 그게 여러분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는 일은 뭐래요? 오라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자들은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라요. 응?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은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 잃어버린 양들이니까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주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니까, 이단으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에서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단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정된 자들인데, 어쩌다가... 잠깐 솔깃해서 미혹에 빠졌지만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부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온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과거에 마귀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오셔서 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하리라 선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자들은 교회로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른 자. 여러분, 이 목마른 자가 오라는 그 말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므로 그,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물을 일주일 동안 못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음식은 40일, 60일까지도 음식은 안 먹고 견딜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물은 우리의 몸의 75%를 구성하고 있는 게물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면 탈수가 돼서 죽게 돼 있어요. 영혼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수를 마시는 거야.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한 사람이 물을 자주 먹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 명절 끝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말해요.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어, 뭐, 저기, 맥주절이 있고, 어? 저기 저 오순절이 있고 뭐 초막절이 있고 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때를 기념해서 그때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광야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열두 지파들이 이렇게 세개 지파 지식을 딱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초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들은 항상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응?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날 마지막에 의식과 형식적으로 그냥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했지만 그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맥이 없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급함이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마시라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얘기야. 바로 생수의 강이 너희 흘러 넘친 것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예. 바로 생수의 강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이 시대도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시 목말라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자심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러한 갈급함 하나님의 역사심을 마음속에 목도하고 싶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자심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돼. 여러분, 다윗 왕이 왕되기 전에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아들남 굴에서 피신해 있었다 이거야. 예. 근데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 다 모였다 이게.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고 그와 함께 한 자가 약 400명 가량 됐더라. 여러분, 다윗의 뿌리시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아들남 굴과 같은 피난처가 되는 거예 나의 피난지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어떤 자가 환란을 당한 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비친 자, 원한과 원통함을 하는 자, 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이러한 마음에 비통하고 원통한 자들이 환란을 당한 자들이 예수께로 오면 우리의 아들 남 굴과 같은 피난처가 되는 예수께로 오면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 주신다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온 자는 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 오는 자는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배고픔에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귀신의 눌림에서, 마귀의 눌림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해방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도 오라 이거야. 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뭐, 어디 아프냐, 너 원하는 것이 뭐냐,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느냐. 원하기 때문에. 뭘 원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병든 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원통한 자는 원수를 갚아주게 하려고 오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온 자들에게 다 고쳐 주셨다 이거야. 마음이 갈급한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해를 무릅쓰고 그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 수많은 관중을 그냥 헤집고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했다 이거야. 예? 이와 같이 심지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네 귀를 달아서 내렸다 이 얼마나 많아? 이 예수님께 대한 이 구원의 요청, 치유의 요청, 이 갈급한 마음, 이 원하는 갈급한 심령이 바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에레미아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은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갈급하게 찾고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강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나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입니다. 오호라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말해요. 성령의 임재하신고 나타나심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건 바로 세마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준 세마포를 우리는 한번 깨끗하게 입었다고 됐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 속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아무리 그 빨고 깨끗하게 입어도 밖에 나갔다 오면 옷이 먼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황사하게 쌓이게 되는 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세마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흰옷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얻게 되리라 흰옷을 입은 자와 나는 함께 다니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마포는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세마포는 깨끗합니까? 여러분 세마포를 빠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환란을 당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예수께 나와 통해하며 자복하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어디에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돈을, 어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오시면, 은 이 모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모든 문제들이 깨끗함을 입을 것이요. 해결함을 받을 것이요. 모든 예수가 해결자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가 온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